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아, 근데 희망이 끊긴 있으셨어요? 끊긴다. 여기 이사 온지 2년 정도 됐고요. 2년.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자영업을 했었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됐었어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근데 너무 손님이 한 명도 안 끊기는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저 가습기가 막 미친 듯이 막 빠닥거리기 시작하면서 뭐야? 방에 누워 있으면 저 딸이 이제 타는 거 있는데 저기 자동으로 계속 흔들리면서 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발소리도 막 들리고 문 형체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물건이 움직이는 현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혹시 언제부터 보셨나요? 네, 그게 확실히 해야 어머님 돼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어머니가 언제 아니, 어느 정도 돌아가셨어요? 알고는 갔어요. 아, 8월 1일 날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거는 좀 모르고. 너무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어머님이 너무 근데 건강하셨어요. 너무 뭐 건강하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원인도 현장 미탕이라고 이렇게 가면 그럴 원인 수밖에 불명이라고 없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붓 같은 거 했어요? 아, 제가 저기 3년 전에 했었어요, 붓은. 혹시 나무 앞에서 뭐 어떤 피를 뿌리거나 뭐 이런 아, 거? 예, 맞아요. 아, 여기 이사 오고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 더 했거든요. 아는 형님 따라서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형님이 아, 여기 아, 그다음 괜히 제보자분이 잘한다고 카톡으로 이제 마지막에 개업하니까 뭐 보내주시고. 붓을 한번 해보자. 더잘 되게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진짜 얼결에 그냥 했었어요. 막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징치고 막 이렇게 뛰시면서 막 피도 막 뿌리시고 나무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여기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세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한 비방법 이런 거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비방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요. 잘못된 의식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 저런 상황이 오면은 저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가 이번 사연이 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번 지금 제보자분이 굿을 하셨다 했잖아요. 저 굿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이 당직기에 제보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동생들이랑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무당집에. 근데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당분이. 오, 인터뷰 때그 무당분 돌아가신 거 얘기했네. 난 제가 근데 좀 솔직히 이 집은 진짜 긴급하게 원룸이라도 하나 어디서 구해갖고 그렇게 지금은 나와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소름 정도로 돋아. 나는 이집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나도 이게 무당이지 약간 뭐 소름 그런 돋아. 장산 선왕 이런 데서 묶여서 있었던 애들이 풀렸다라고 봐요. 그런 데는 되게 험하고 못되고 진짜 나쁜 귀신들 되게 많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옥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타고 들어온 것 같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잘 같이 점심 먹다가 쓰레기 치우러 나가셨는데 그 쓰레기장 아, 오늘 앞에서 그냥 저게 힘들어. 쓰러지셔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제가 제보를 한 거예요. 진짜 뭐가 있나 해서. 아, 어머니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고비다. 아니요, 편찮으신 것도 없어서요. 항상 어디 아프시다고 하면 제가 병원도 자주 잘 데려다 댕기고 건강검진도 이렇게 봤는데 뭐별 이렇게 몸에 이상 같은 건 없으셨는데 병원에서 원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서 안 되겠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지원 형이랑 네, 이렇게 아버님. 다 해서 상의를 하고 제가 연락을 한번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보자님이 제일 강하게 마음 먹고 계셔야 돼요. 네, 제보자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진짜 이 깨물고 진짜 복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시는 게 지금 제일 관건이에요. 딱 중심 잡고 계셔야 돼요, 제보자님.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연락 꼭 주세요. 설레. 사람을 제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나왜 울어? 이거 설명해놨네. 수비. 해악이 매우 큰 귀신을 추종하여 패거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이 특징인 가장 말단 귀신이다. 저 지르는 해악도 미미하지만 많은 패거리를 몰렸을 때는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 무당들끼리 있을 때는 무당들은 약간 용어 있잖아요. 무속 용어인데 그냥 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숙이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야생마 같은 애들이에요. 조련하기 힘든 애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흉가 방송, 제가 작년부터 하면요. 진짜 무당이 조심해야 될거 숙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숙이가 수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수비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러면 그림자일 수도 있고 동물의 얼굴하고 몸에, 인간의 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비에 대해서 특징 하나 얘기해 줘.
일단 깡패야. 깡패야? 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그냥 막무가내. 한번 얘네가 잡잖아요. 혼자 덤비는 게 아니라 여럿이거든.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는 무당도 이렇게 잡아서 뭘 할 수 있게 좀 까다로워요. 어떤 분이 수비인 걸 어떻게 하냐는데 영상을 봤어요. 어찌됐던 사연을 제가 들었을 때 목신이나 이런 애들이 붙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 목신이 붙으면은 또 애들마다 좀 약간 특성들이 있거든요. 특징. 근데 피를 뿌렸대. 근데 목신한테 피를 뿌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신이 있다 한데 거기는 선왕이기 때문에 잡신 뭐 잡기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피를 뿌리면서 그럼 걔네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영상을 보면서 어? 형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형체가 없고 피맛을 봤다. 근데 와서 일단은 그 피냄새를 맡고 올해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잡신은 아닐 거야. 그 선왕에 묶여있는 그 귀신들 중에서 누가 제일 떠나고 싶을까, 누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싶을까 생각을 한 거죠. 수비 같은 경우는요 뭐 하나 계약 잘못 들어가면 그냥 영매체질이고 뭐고 상관없이 붙어오는 애가 수비예요. 말했잖아요. 야생마라고. 거기서 제일 벗어나고 싶은 애가 수비라고 생각을 한 거야. 형체 없이.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얘기할게요. 쟤 죽이고 싶어. 그럼 죽일 만큼 괴롭혀요. 쟤 갖고 싶어. 가질 때까지 괴롭혀요. 애들 못 나가게. 여기 있다. 오케이. 그 들. 그 들이라고 있죠. 일단 못 나가게 봐. 그 혼자 들어온 게 아니야. 고정 맞죠? 그런 건 아니죠. 뭐야? 거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얘네가 우리 입구로 막았구나. 뭐가 이렇게 멍든 자국이 많지? 얘기 봐봐 갈게요. 여기는 멍든 자국이 조금밖에. 그게 맞는 표현 맞지? 욕구만 있는 애. 아니, 저건 뭐지? 여잔데 한복이 아니에요. 한복은 아니고 일본어네. 이때 여우가 이제 설명하는데 봐요. 혼자 입는 그 옷을 뭐라고 하죠? 기모노 같은 비슷한 유카타. 형 유저 방 들어가면 자기 설치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운동기계 있잖아요. 그쪽에 딱 서 있는데 그 옷을 입고 머리는 엄청 길고 얼굴은 시퍼레졌고. 이 온도 센서인데 기운이 떡떡 떨어질 때 소리 나거든요. 그 앞에 와서 만져주실 수 있어요? 이게 만진 거. 그러니까 여우가 봤던 게, 그러니까 여우는 이제 뭐 신폭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우가 그냥 본 모습을 딱 얘기해. 저는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나는 그 생각했지. 왜 저기 있지? 왼쪽으로 일단 못 나오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왜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미친 그것처럼 계속 보고 있어요. 웃고 있다고? 네. 가만히 있어서. 귀신이야? 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귀신. 얘는 뭐 표식도 없어. 이런 멍든 자국 표식인가? 여기 누구 방이지? 동생 방인가? 딱 봐도 우리 동생 방 문에 방 옆에 남자 한 명이 뭐 있지? 뭐예요? 아니?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우리 집이야. 아이 너 개가 시끄러 죽겠네. 그냥 좀 조용히 하면 열어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시원한 그 느낌을 아는 거야. 저 좀 닫아야지. 귀신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거 꺼줄게 기운 센 애들이. 약간 전에 여기를 얘기하는 게 여기에 순간의 찰나 막 이렇게 껐다 키잖아. 아. 그 순간의 찰나 이렇게 누워서 웃으면서 누워있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오, 내용 겁나 소름. 근데 저 소름 돋았어, 진짜. 쇼파이 앞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진이가 알 수 없는 단어로 막 검색해서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야, 일단 지금 여기 수비는 진짜 넘기고 일단 중간중간. 아, 제가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설명해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되게 사건 사고가 있었던 장소를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일반 사람도 몇 번 가다 보면 그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영매체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냄새와 그 기운을 느껴지거든요. 도살장 여러분들 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더러운 느낌이 나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시원이 형 같은 경우는 거의 9년 동안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일단 여기 방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작은 방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본공이 되면 책 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근처에 중간중간 뭔가 있는데 얘네들 잡히지가 않아. 일단 그려봐. 네. 어디 계시나요? 헬스장. 헬스장 여기. 응, 맞아. 우와. 이런 느낌으로 서 있다는 거지? 그렇죠. 침대 쪽. 와, 근데 그 뒤에 소름.
제 그림 점점 무서워져. 안 사요. 난상 불쌍하지. 네? 난상 안 사요. 전 사요. 형 안 보이지 정상이. 아니 아니 그 동선 자체 안 보이. 동선이 보일 수가 없죠. 꼬리가 없어 꼬리. 나 진짜 몰랐어요. 일단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꼬리가 있거든. 걔네 꼬리 따라가면은 전자기장 따라가면 걔네가 딱 있는데 없어. 저걸 왜 모르냐. 일단 다시 올라올게요. 근데 진도 거 얘기 빼고 상대하고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어 저거 뭐...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어, 네. 아니 아니 가리신다고도 아, 되는 게 아닌데. 아니 형 지금 뭐 일어나고 아 왜요 지금 안에 생활에 쩝쩝대지 말라고. 아 괜찮아.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왜 들어오자마자 5반기 계속 뽑았는지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5반기 빨간기 노란기 나오죠. 보세요. 보통 제가 당직기 하거나 안 좋은 기운들이 있으면 5반기 뽑으면서 남색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상이나 좀 특정의 좀 그런 기운이 있을 때는 초록기가 나와요. 특정의 기운이 나올 때는 여지껏 당직기 때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나와요. 이 5반기 이거 보시면 알아요. 거의 방구석 무당이지 이제. 보여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방, 거실, 부엌, 방 곳곳 돌면서 하는 거거든요. 실체를 좀 볼까? 지금 보면 방마다 뽑죠. 빨간 게 노란 게 빨간 게 흰 게. 실체를 좀 볼까? 저때 저게 이제 무당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님들이 입은 옷들을 신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신복을 지금 여러 개를 계속 왔다 갔다 입어서 그 모습이 혼합돼 보여야 돼요. 아마 그렇게 보인다고 표현한 거고. 어. 저기 침대에 남자 여기는 여자. 근데 여기 방이 셋이네. 시원이하고 동전을 못 잡는다 했잖아. 예 그렇죠. 이 흔적을 지금 가리고 있는 하나의 팬텀이 있어. 그 팬텀은 이 안에 있고. 근데 저 여자는 이따 봐야 돼. 모습이 계속 바뀌어. 수비가 맞다. 원래 수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 귀신이 부리는 종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수비들은 무서울 게 없어. 그래가 무서울 게 없어서 그냥 덤빈단 말이야. 무당을 가도 네네. 수비한테 잘못 감겨버리면 진짜 가. 아까 깃발 뽑는데 빨간기 노란기 빨간기 흰기 빨간기 노란기 전체 방이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는 바뀌었어. 귀신이 부리는 또는 신이 부리는 그런 수비가 아닌 수비가 귀신을 부리고 여기서 신의 행세라고 이 수비를 잡게 같이 봤죠? 반대예요. 뭐가 반대겠어요? 그 아까 귀 그 수비는 아래급이라 했잖아요. 잡기나 잡신이나 그 신들의 아, 그 종이라고 잡일을 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 말 그대로 수비 주제 수비가 귀신의 위로 올라가서 귀신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여기서 깃발 뽑으면서 어쨌든 무당의 기운을 느꼈고 무당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깃발을 뽑았는데 무당은 맞아요. 근데 여우가 이제 봤던 부분이 뭐냐면 약간 기모노 같이 막 이렇게 입었다라고 한 이유 있죠.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남자여도요. 저희가 이제 구판 들어가면요. 신복들을 입어요. 기본적으로 입는 치마가 있어요. 무당도. 이게 신복들이에요. 굿할 때 입는 신복들인데 아래 입는 불사대신 신복이 있어요. 그건 치마예요. 치마인데 그 여우가 표현했듯이 기모노처럼 우리가 그 치마를 이렇게 돌려서 입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띠를 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모노같이 보인 거야. 여우 눈에는. 지금 제가 그 아래 보면 빨간색 치마 있잖아요. 저거랑 이제 노란색 치마가 있어요. 하얀색이랑.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우가 기모노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우는 보이긴 하지만 헷갈릴 수는 있지. 왜냐 저런 건 생소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여우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봤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해봐. 이걸 한복이라고 생각을 할까? 애매하단 말이야. 여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표현을 한 건데 거기 있던 여자 귀신이 이 신복 이미 그 신령님들도 잡혀 있어. 그래갖고 계속 그러니까 신령님들 기운이 있고 계속 신복을 갈아입는 거야.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개 신복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의식 저주로 인해서 진짜 저주가 잘못됐네. 당신 여기 붙잡혀 온 거지? 잘못된 의식에 저주가 걸려서 다 붙잡혀 왔네. 여기 이끌려서 수비 하나가 다 잡아먹었네. 어? 뭐 그 사진 언제 났어요? 형 보게. 야 뭐 뭔 좀 거기 그 뭐야? 거 잡히는 거. 이거 옷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 다른 거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여우 형이 아까 그린 거. 언제 났어요 여기? 몰라요. 저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
여기 야밤이 좀. 아, 나 근데 진짜 몰랐어요. 영영,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올라가서 네. 왜 안 보이는 생각을 해봤거든? 네. 아, 저 문 앞에 누가 있어 나오라고. 문 앞에 서 있던 귀신 하나가 있어가지고 너무 귀찮게 해. 네. 물어보는 거야. 그건 뭔지 알아? 그냥 그 느낌 봐라, 그런 표정. 뭐 알아? 알죠. 신을 모셨던 귀신이라냐, 죠? 그럼 지금 왜 떨어진 줄 알아? 승희한테 잘못된 의식을 저주받고. 왜 잘못된 의식이라고 생각해? 건드려놨어요. 잘못된. 그 제고장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한번. 오늘 집합실 때 네. 하시는 사업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아, 예, 맞아요. 맞죠? 예. 근데 그걸 선왕에 또 푼 거고 나무. 예, 나무에다가. 거기에 피를 뿌렸고. 예. 그건 아니겠지, 네. 어,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집 그 모니터링하면서 봤어요. 봤는데 일단 굳혔다라는 것도 사연에서 들었었고, 근데 이 곳은요 분명히 이제 사업 때문에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굳도 진행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선왕의 피는 잘 안 뿌리거든요. 근데 수비가 들어왔다라는 거 어찌됐든 피맛을 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백호살 풀리지 말아야 될 살이 풀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매개체가 맞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백호살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백호살이 있어야지 무조건 백호살이 있다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백호살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어야지 정말 크게 운수 대통하거나 막 그럴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백호살 중에서도 보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제가 봤을 때 일단 사업 때문에 구슬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사업에서 살을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서 더 따라 붙은 거구나 라고 한 거예요 제가. 혈광살 피를 보거나 그 집안에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살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어, 이게 뭐냐면요, 사업 운 때문에 분명히 백호살을 건드리면서 하는 구슬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한테 빌었지. 그러니까 선왕한테 비는 게 무조건 귀신적으로 자손 잘 되라고 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제가 제보자님은 이날 봤잖아요. 잠깐이라도 봤어요. 봤는데 어? 백호살을 갖고 계시는데 혈광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혈광살이란 뭐냐면요, 이 집 사연이랑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살도 잘못 건드리면은 나오지 말아야 될 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쳐져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보호막에서 백호살이 있는 분에게 어쨌든 선왕이 피를 뿌리면서 피를 봤잖아. 백호살 말 그대로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구슬을 했는데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혈광살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혈광살이 나와버리면요 집안에서 피를 보거나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요. 이게 살 중에 안 좋은 살이거든요. 진짜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살이기 때문에 그 살이 나온 거야. 피를 뿌리면서 부정이 낀 거죠 말 그대로. 그게 나면서 아니 근데 재물인데 피를 뿌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의식이라는 거야. 근데 그 부장이 분명히 피를 뿌리면서 거기 주변에 선왕신을 모셨던 수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비가 그 피맛을 보고 잘못된 의식이 자기가 신이돼 버린 거야. 지금 이 선왕신에 머물고 있던 수비가 이제 그 부담을 받잖아요. 원래 1타겟이 여기가 아니에요. 봐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수비가 어떻게 붙었냐, 제가 아까부터 설명은 했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선왕신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제보자분을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선왕신한테 빌면서 뿌리지 말아야 할 돼지피를 뿌린 거야. 돼지피를 뿌리면서 거기 선왕신의 종로릇을 하던 수비가 자기와 계약이 되고 자기가 도와주러 온 거죠. 한마디로 그 계약으로 인해서 선왕에서 풀려나서 제보자님한테 붙어 들어온 거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반전은 첫 번째 순서는 제보자가 아니라 무당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면은 수비가 먼저 여기 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 첫 번째 계약자는 무당이었으니까. 타깃이 여기가 아니었다고. 어디야? 그 무당이었다고요. 왜 타깃이 무당이었네? 무당 죽었어요. 무당 죽었다고? 1년 전에. 그리고 제보자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무당 죽었 그 사람이 그냥 벌 저주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죽었어? 죽었어요. 그 무속인 분 연락해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혈광사를 열면서 재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선왕신을 모셨던 수비가 온 거야. 근데 그 의식을 치는 사람 누구예요?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1타깃인 거예요. 그래서 1타깃으로 그 무당을 이미 한번 잡아먹고 잡아먹은 후에 지금 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시네요. 아, 무당이에요. 무당이라고? 무당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법같이 입었던 게 없는데. 무당무시야? 네. 신뽀. 잠깐 무당이라고? 네. 그게 뭐 그러셨네. 와, 지금 계속 어쩐지
슬픈 감정이 아닌데 계속 눈물이 이렇게 젖은 것처럼 아, 맞아요. 그게, 그게 그거거든요. 흘러내릴 정도면 되게 심한 거야. 왜 그런 건가 했더니 얘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거야? 네, 웃고 울고. 미친 거네. 그게 미친 거네. 네,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미친 거고. 그러니까 수빈은요, 빙의를 안 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순간에 뺏어요. 감아요. 그리고 무당이 그 자리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해요. 아, 씨. 빙의를 안 해요, 수빈. 네? 안 할 거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수빈은 야, 거기 셋이 있어요. 거기 셋이 있어. 아, 그냥 한 방이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수빈은 무량도 웬만하면 접시는 안 해요. 감기가 좀 잘못한다. 그 깡패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깡패가 말 안 들어요. 혹시 어디 계세요? 문 닫은 거지? 좋아. 야,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좋아. 야, 얘들아 문 열지 마. 네. 얘들아, 잠깐 문 열어봐. 왜 그래? 눌러. 왜 그래? 눈물 나. 계속. 나야. 너 계속 눈물 나 지금. 야, 일로 와봐. 야, 여기 앉아봐. 너는 여기 찍어봐. 이거 계속. 진짜 이제 계속 찍어요? 어. 찍어봐. 왜? 싫어. 아, 근데 눈 왜 닫아 있네. 안녕. 왜? 뭐 앵글을 보여줘. 거기 있어. 아까 전에 내 귀에다 뭐라고 한 줄 알아? 무당댁 뭐라고 했어. 아. 그럼 저희는 나와. 무당. 형. 아니, 순서대로 나와. 아, 그래. 너 순서대로 나와.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아니에요. 왜? 무빈 하나만 갈 거야. 저 무당 귀신이라 그러지, 거기? 네. 어쨌든 뭐 자기가 살맞은 거니까. 아니, 저 무당이야? 네. 무당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구태적 무당분이라고? 네. 10번. 맨날 다 도망. 아, 진짜. 안녕하세요. 그건 이제 자 이제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가. 나가. 이형 들어보자. 어디로 저기네.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앉으면 안 되나? 왜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싶은가? 당신이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패턴은 무당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방에 있던 꼬마 둘이랑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다 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뭐야?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대는 다 끌고 들어온 거야. 수비. 수비 뭐? 수비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 지금 끌려다니는 거구나, 수비들한테.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타겟인 거고 지금은 움직이질 못해. 그럼 수비로 쳐야지 여기서 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제가 이거 수비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는 했잖아요. 어쨌든 살살풀이 해야 돼요, 대신 지금. 그래야 잡아요. 자, 여기서 그 작전님 잠깐만 할게요. 저는 수비 부분에서 안 읽히고 안 잡혀요. 그렇죠. 경험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종류인지를 잘 몰라요. 초코바이 만졌던 겁니다. 무엇에 반응하는 거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무당. 그 얘네의 특징이 뭐냐? 비에 반응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일단은 니 피를 뽑고. 왜요? 아니 나 저렇게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무당인데 무당이 귀신한테 당할 수 있나?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무당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령님들이 있다 한들 신령님들 기운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겠죠. 방어는 해주겠지. 싸워주겠지. 단 중간에 있는 무당이 자기 정신줄 잡고 있어야 돼요. 몸주가 없으면 신령님들이 있다 한들 신령님들도 따지고 보면 조상신이지만 기운이 있지만 쉽사리 도움을 못 줘요. 다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진행하자. 근데 진행할 때 다 나가 있어야 돼요. 최소 제보자분들은 나가 있어야 되고요. 여우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난 되고? 저도 돼요? 아니 얘는 영환이잖아. 살을 맞더라도 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대신 산 동물에 살을 넣을 건데 잘못하면 제가 맞는 거죠. 이거 유산장 쓰고 가냐 여기서. 아까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여기다가 해줘. 아니 어머니랑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기부하겠어요. 아니 이번 근데 그거 있어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안 잡힐 기록도 가지. 내가 기독 교회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 나 이번에 목사님 된다 그럼 공부해서. 네. 좋아요. 신의 뜻이구나. 네, 좋아요. 그러면 시원님 이제 앞으로 홍어 수업하겠네. 너 뭐 홍어 먹을 줄 아냐? 저 먹을 줄 알아요. 너는? 저는 싫어요. 먹어. 신의 뜻이야. 이 개야.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살 맞았다고 생각은 했고 근데 무당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기 가서 안 거고 어쨌든 그 제가 준비해온 게 잘못하면 이 살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여우같이 이제 영안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리다도 이제 힘든 일 겪은 지 얼마 안 됐고 리다도 그렇고 제보자님들은 이미 지금 타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 제가 이제 경을 외우면서 뒷전 음식이나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살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산 짐승이나 저한테 오면 돼요. 어떻게 되지? 감당은 전화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 살이 잘못 튀어갈까봐 준비를 한 거죠.
이게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축원이랑 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경을 외우는데 제가 여기 좀 이제 느린 배속으로 보면요. 처음에 옷을 안 입잖아요. 이때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수비가 나한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쳐내야 되는데 수비가 계속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대수대명으로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산 닭에 넣고 대신 보내려고 했는데 닭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보통은 이 경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닭이 저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근데 이제 계속하면서 아 십살이 잡히지 않고 좀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방송 켜놓고 대수대명 하는 게 맞나 싶은 것도 있고 제가 그래 여기 지금 보면요 경을 하나 뺐어요. 산 짐승을 제물을 바치는 그 경을 뺐어요. 중간에 한번 뺐거든요. 빼고 이 백호살부예요. 이게 옷이 백호살부가 뭐냐면요 이 집안의 살을 제가 맡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닭이었는데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좀 그 방송적으로 닭에 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경 외우다가 그냥 올려보내는 경 빼버리고 제가 대신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제가 직접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람 그 무당이고 사람이어서 살을 맞으면 저도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 부정킬 수도 있고 저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후 처리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소멸을 한다 해도 그 살의 기운이 남아요. 표식이 무당들한테. 그럼 무당들이 이제 선왕이나 걸리봐갖고 매번 그 부정들을 쳐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하는 이유가 저도 부정이 끼면 안 돼요. 아무리 무당이어도 그 부정들은 다 끼거든요. 왜냐 몸으로 봤기 때문에 무당들은. 무당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소멸을 시킨다 해도 안 좋은 부정과 표식과 그런 건 무당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무당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계속 푸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많은 걸 계속 타야 되거든. 이게 무당의 업이에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줘서. 내가 갈 수가 없었어. 갈 수가. 누구세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좋은 데로 가세요. 가는 게 편치 않았어. 우리 애가 맨날 여기서 나부르. 도와주세요. 도와드릴 겁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가세요. 어이씨. 그만해 이제 가. 다 했으니까 가 이제. 내가 억울해. 분해 죽겠어. 그놈 찾아? 신을 중간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귀신이 돼서 이러고 있으면 돼. 그놈이 내 안에 숨어있어. 너희들 지나갈 수 있다는 거지. 가야지.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잖아. 분해 좋겠어. 분해서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다. 정말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나 좀 풀어줘. 나도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총 내려놓고 방을 내려놓고 이런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잖아요. 방을 내려놔. 이제 본인 거 아니야.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본인이 실수한 거밖에 없어. 그게 잘못인 아니죠. 그러니까 미련 버리고 좋은 데 가세요. 죄송합니다. 방을 내려놓고 가세요. 내 아들 수고 그놈 데리고 같이 가볼게. 갑시다. 방을 내려놨을 때가 미련 버린 거예요.
수비는 그분이 다 데리고 간다 그랬지? 네, 그분 몸에 있어요. 두 분 올려 보내드리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원래 어머님 안 계셨었어요. 근데 주위를 맴돌고 있었나 봐요. 너무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드님 주위에 계속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신다고 했거든요. 얘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배꼽 셀프를 일부러 입었어요. 답으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가게 가는 건데 제 몸으로 와가지고 제가 다 받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해피엔딩이네. 그러니까 마무리는 이제 뒤쪽 부분이야. 저때 머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제보자님의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49제로 명패 태운 지 얼마 안 되셨고 옥상에서 태웠대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현장 나가기 전에는 집안에 명패가 있었어요. 그게 위패가 명패랜다. 위패가 있었어요. 위패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현장 방문하기 며칠 전에 위패를 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49제 옥상에서. 근데 이제 경을 외우다 보니까 그 경이 이끌려서 오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아, 저도 되게 난감했어요. 난감했는데 어쨌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갖고 어머님을 실었죠. 실었는데 제보자님 분들 가족 이제 마음이 되게 씌었나 봐요.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매번 어머니 찾는다고 그 방에서. 그래서 그 방에서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49제 이제 좀 지나서 그래 다행히 잘 올라가셨고 제보자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가셨어요. 그날 마음 편하게 가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저때 망감이 좀 교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지껏 당직기 하다 보면요 무당들이 진짜 흔히 말하면 양박 저주 뭐 무당들이 잘못된 선무당진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게 그 색안경이 꼈었나 봐요. 저도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제 접신하기 전까지는 그 무당기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저주 받아서 살 맞아서 간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막상 이제 딱 접신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실수는 알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무당 뭐 생활하면서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실수로 자기가 이제 그 살 맞은 것도 알고 어쨌든 이 집에 저도 괴롭히러 온 줄 알았어요. 그 무당기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딱 실었을 때 저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억울한 건 있지.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 억울한 건 있어요. 자기 실수를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죽어서까지 여기를 와서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그 무당기가 있던 방이요. 다음 타겟인 제보자분 방이에요. 근데 저기 방이 원래는 제보자분 방이었대요. 원래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방을 옮긴 거였대요. 무당기가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던 거예요. 지키려고. 그리고 그 수비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놈 찾아? 그러니까 수비 찾아? 이 얘기였거든요. 그놈 내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자기가 수비한테 당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완벽히, 그러니까 완벽히는 봉인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몸 안에 봉인을 해둔 거야. 그러니까 수비가 계속 이 무당기 몸에 들어가 숨어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이제 무당기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데리고 가려고 계속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나쁜 무당이라고 생각을 했던 나도 잘못된 거지. 제가 그래서 저때 되게 힘들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죽어서도 자기 잘못을 바로 잡고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신복을 입고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아 그리고 이제 왜 여기서 뒷전 왜 뒤보고 하냐면요. 마지막으로 뒷전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축언을 했잖아요. 축언을 하는 거는 이 집안에서 있는 귀신과 안 좋은 기운과 살을 제 몸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집안 제 축언 소리를 듣고 있는 귀신들은 저한테 끌려와요. 끌려올 때 그러니까 제 부름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말고도 항상 얘기했듯이 밖에서도 제 징소리와 축언을 듣고 오는 귀신들이 있어요. 잡귀들.
잡귀들이 와요. 어쨌든 근데 무당으로서 축원을 귀신들을 죽은 자들을 불렀으면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든 귀신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 어쨌든 안 좋은 걸 쳐내기 위해 이 귀신들을 잡기 위해서 한 건데 다른 잡귀들도 와요. 안 온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무조건 와요. 그러면 그 귀신들한테도 불러냈기 때문에 책임은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전치기라고 해서 뒷전 음식을 차리고 뒷전에 온 귀신들도 어느 정도 한을 풀고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앙심 품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어느 정도 한 풀고 떠나라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대우. 이게 7가지 이제 음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무당이라 해서 귀신들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긴 한데 축원까지 들어갔으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비비냐면요, 먹으라고. 다 옹기종기 먹으라고. 이거 굿당에서 하잖아요. 그 열순이 이렇게 막 표식 많이 나는 경우 있어요. 굿당에서 하면 이게 그릇이 작아서 그런데 큰 그릇에 딱 이렇게 섞잖아요. 섞으면은 너도 나도 먹겠다고 뒷전에 와갖고 여기 그러면 막 손자국 나 있어. 웬만하면 뒷전치기 하죠. 손자국 표식. 너도 나도 먹겠다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제 기운 차렸다. 너 살았대. 응? 아까보다 팔팔해진 거지. 팔팔해졌어. 재무장님 이참에 닭 한 마리 키워보시는 건 어때요?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머님은 항상 나오셨는데 그 옆에 사람이 수강대가 붙어서 그것도 있죠. 네. 들어와가지고 어머님 옆에 계셨고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는데 내과에서 네. 이제 다 생 걸로 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 어머님 내과에 있다고 그러면서 같이 항상 그 사람이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막내가 꼼꼼해서도 그랬고 그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뭔가를 계속 알리는 거잖아요. 어머님 대신 알리는 거라고 하면은 가장 유력한 거는 여기 있던 무당기 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자기가 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입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자기 스스로도 무리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하는 거니까. 보니까 어머님 사진 그대로 냅두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진도가 말했던 것처럼 보살기가 계속 거기를 보고 있어요. 저기서 왜 서 있지? 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님 사진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 외적으로도 유품은 다 태우셨죠? 그때도 예. 사진 외에는 거의 다 진짜 없어요. 예. 첫째 아드님이시죠? 네. 나는 첫째이기 때문에 나도 첫째의 슬픔을 알거든. 본인 스스로 이걸 외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아직 못 보내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도 아직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그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슬펐던 것 같기도 하고 평생 못 보내요. 못 보내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시간이 흘러야 돼. 제보자님도 힘 내라는 소리보다는 이제 달력도 보니까 멈춰 있었잖아요. 못 뛰더라고. 누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아닙니다. 네가 좀. 아, 저도 이게 설명하기 너무 힘든.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처음에는 안 계셨었어요. 안 계셨네. 오셨더라고요. 오시면서 그 저 침대방에서 잠시 주무시면서 어머니 얘기 말로 어머니를 좀 많이 내뱉나 봐요. 아, 진짜요? 네. 아, 딸이 저희 네. 어머님이 계속 화살 때 계속 무의식에 계속 깨우면서 아빠 할머니가 왔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다가도 아빠 할머니가 와서 밥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이걸 말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어머님도 이제 마음속에서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얘기 들었고 어느 정도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게 좀 하고 왜냐면 어머니도 이제 손녀가 나이 그렇게 되셔서 좋은 데 가실 거예요. 좋은 데 가실 거고 손녀 얘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걱정이 또 어머니 발목 잡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어머니께서 신경 많이 쓰이지 아들 둘밖에 없는 아들 둘 엄마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지 그럴수록 더 잘 하셔야 돼요. 신경 안 쓰이게끔 좋은 일만 하고 사고 안 치고 보란 듯이 그래야지 가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싹 해서 여기 있는 이제 귀신들은 제가 다 잡아서 지금 해놨고 수빈은 귀신 몸에 있던 거를 알아서 이제 안고 간다고 해서 잡아놨고 살은 제가 담고 밖에 나와서 태워서 그 살도 영원히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따님께서 할머니 보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받아주세요. 편하게. 네, 편하게. 네. 잠깐 보러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눈을 못 맞추고 계속 눈물 나는 거. 앞으로의 시간을 이제는 멈춰버린 시간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만의 시간을 살아야죠. 10월 달 달려 보이는 것처럼 1년에 한 번만 슬퍼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또 남자들끼리 더 우리야. 좋아요. 그럼 한마디씩 해서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네. 자, 콧물 나. 솔직히 좀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너무 공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말을 좀 많이 먼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편하게 받아들인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우리도 잘 되고 먼저 가신 분들도 편하게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잘 살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찔찔이. 아 근데 솔직히 그 힘내라는 말이 솔직히 힘들어요. 말씀드려도 그게 힘내라는 말 자체가 하면서도 조금 뭔가 죄송스러운 그런 거여서 힘내라는 말씀보다는 앞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하실 거 하시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로하려고 노력하지만 위로가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다 좋은데 가시고 이제 제가 나쁜 기운 다 쳐내고 귀신들 다 소멸시키니까 이제 제고자님만 보고 사시면 돼요. 따님이랑 동생이랑 해서 지금 가족을 위해 사시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 잔소리 들어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지. 솔직히 지금 비하인드 때는 다 모든 걸 얘기하긴 한 지금도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이 정도 얘기해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할게요.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무겁고 제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비를 잡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단기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잡고는 있어서 제 힘을 보태고 일단 제가 살풀이 하면서 무당귀 몸에 갇혀놓고 가다놓고 봉인해서 소멸시켰습니다. 올려보낸 거죠. 네, 잘 갔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어서. 아, 네. 제보자님,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보자님이 이제 앞으로는 가족 지금 동생분과 이제 따님분 생각해서 지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없으시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